오늘은 신명기 29장 말씀입니다. 한 아들이 어머니와 싸우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궜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그 아들의 마음을 열어주기 위하여, 풀어주기 위하여 문을 두드리며 얘야, 이야기 좀 하자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이 대답합니다. 내 방에서 나가! 엄마에게 큰 소리를 막 쳤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조용하게 그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 집에서 나가라. 그리고 그날 그 아들은 집에서 쫓겨나 바깥에서 어두운 데서 떨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존재라는 것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가운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고난과 수치를 당해 주신 것입니다. 그 크신 은혜,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하나님의 신부,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는 그 은혜를 받아 누르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아 안다면 나를 향하신 그 긍휼과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족과 이웃과 열방에 전하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그 사명, 그 책무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29장 1절 말씀.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 눈으로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그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들에게 십계명과 규례와 율례와 법도와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법을 주신 이유는 너희의 노력과 너희의 힘으로 이 율법 한 가지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존재, 그래서 너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모세 또한 자기의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것이죠. 로마서 10장 13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율법을 통하여 내 노력과 내 힘으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 그것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나올 때에 바로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 문설주의 발음으로 그것을 통하여 구원받았고 또한 38년간 광야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를 배우면서 결국 우리의 노력, 우리의 힘으로는 또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구나. 우리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그 보혈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법,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은 너희들 뿐만 아니라 너희 외에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너희와 세우신 언약 외에 다른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였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차지하여 로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열 가지 재앙들, 또 홍해를 건너는 것, 또한 반석에서 샘물이 나와 그들이 먹었던 것, 또 만나를 통하여 먹었던 것, 또한 시내산에서 1년간 머물며 그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법대로 배우며 또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의 그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방법들, 또한 38년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율례와 규례와 법도 십계명 그것 지킴으로 너희의 노력과 열심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의 백성 되어줄 수 없다는 것.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단 한 가지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그런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늘로서 내리는 만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늘로서 부는 생명의 떡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 그걸로 먹고 마시는 바로 반석의 샘물 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제사를 통하여 나아갈 때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로 나아가는 그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친 마음과 다친 귀와 다친 눈을 통하여서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네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대로 또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네 하나님이 되시려 하심이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여 세우신 그 이유를 깨달아 알아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 너희와 맺은 그 언약,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신 그 이유는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 열방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목적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여기 서 있지 않는 자에게까지니라. 오늘 여기 서 있지 않는 자라는 의미는 그 당시 그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맺던 그 당시 그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는 없는 자들이었죠. 바로 우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그 현장에 없었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과 동일하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않은 오늘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택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셨죠. 그 성령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모압 땅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을 맺고 있지만 지금 우리 또한 동일하게 그 자리에 함께하며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언약의 말씀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뿐만 아니라 너희 가운데 그하는 객과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까지, 물 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와 또한 그 객이라는 의미는 바로 이방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종되었던 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라는 의미죠. 그들에게도 함께 적용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긍휼과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백성 되어졌다면 이 놀라운 언약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나에게만 적용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나를 통하여 열방에 나의 가족과 이웃과 열방에 그들 또한 하나님 백성 삼으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16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지파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와 불에 부으시고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여 세우신 것은 그들만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젖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다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을지라. 젖은 것과 마른 것이라는 의미는 모든 것이라는 의미죠. 그 세상의 모든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멸망하고 다 죽을지라도 나는 우리 민족은 이스라엘은 택한 민족이니 결단코 구원함을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여긴다면 그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모든 저주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여 세우신 이유는 그들만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하여 그들을 먼저 세워 열방의 모든 백성들 객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또한 나무 패는 자와 물기 있는 자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 고아 과부 나그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랑 되신 주님을 알지 못하며 나그네 되어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하는 그들 그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함을 얻고 우리가 먼저 긍휼을 입은 자라면 우리 또한 열방에 나아가 나를 구원하신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 전하는 자 긍휼 베푸는 자, 섬기는 자의 삶을 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서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에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마드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나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 애굽에게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선민이라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에발산에 세운 열두 돌의 그 회칠한 것이 모두 지워지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지키지 못함으로 다른 나라에 쫓겨나며 종살이하는 결과가 일어났죠. 바로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하여 70년간 종살이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이것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은 바로 너희들 또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택한 백성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이와 같이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에게까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여 세우시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 세워주신 이유는 그것을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신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객과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나무 캐는 자와 물기 있는 자 그들 모두에게 전하고 나누고 섬기라고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걸 깨닫지 못하고 닫힌 마음, 닫힌 귀와 닫힌 귀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하면 너희는 멸망하고 저주를 받아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9절 말씀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나타난 일과 감추어진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타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신 모든 일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나타난 일들, 그 나타난 일들을 통하여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택하여 세우시고 그들을 하나님 백성 삼으신 것, 그들의 자격, 그들의 노력,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이 구원함을 입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나타난 일입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감추어진 일, 바로 먼저 택하여 세우신 목적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열방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게 하는 것,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아니한 우리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먼저 택하여 세우신 이유,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그 이유, 그것은 우리만, 나만 구원하고 나만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서 다른 우리의 자녀와 가족과 이웃과 열방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게 하는, 그것이 바로 감추어진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나타난 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통하여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바로 열방의 복음 전하여 그들도 하나님 백성 삼게 하는 일, 그 사명 감당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또한 열방에 나아가 복음 전하며 선교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29장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타난 일을 통하여서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한 것이 아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그들의 노력, 그의 열심을 통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법 한 가지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자, 우리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저주받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그 보혈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신부 삼아주시며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하신 그 은혜, 그 은혜를 깨달아 안다면 우리 또한 열방에 나아가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공의, 동일하게 우리 자녀와 가족과 이웃과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 전하여 그들 또한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감추어진 그 뜻을 깨달아 복음 전하며 선교 사명 감당하며 섬기고 나누고 봉사하며 그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 선교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